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 원대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내 20개 모든 은행은 앞으로 2조 원의 추가적 지원에 나서는데 2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인당 평균 85만 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